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세상과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이르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좇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로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과의 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 역사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상 역사와 함께 같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지상 역사로서 세계 정치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사회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아야 하며 또 지상에서 수많은 종교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가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믿음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지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4월 13일 총선 이후에 각 정당의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장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또 전쟁의 분위기 조성함으로써 전쟁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는 캘리포니아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그 프라이머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이 최근에는 멕시코에서 또 한 달 전에는 일본 큐슈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에콰도르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지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탄 문화와 또 이단 종파의 거짓 진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예민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고대 원시시대에서 출발하여 서양에서는 바빌론 제국, 또 아시리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또 그 시대를 거쳐서 중세 시대, 현대 역사, 뭐 근세 역사, 뭐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역사가 있고 한국의 역사가 있고 인도의 역사가 있고 또 일본의 역사가 있고 그의 여러 나라에 그 역사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쟁을 위해서 역사와 문화와 종교의 흐름이 수십 번 바뀌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여기에 미국 땅에만 해도 원주민이 300개 이상의 부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정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변화와도 싸워야 하고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의 영들과 또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이 세상의 환경과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을 보면 이 세상과 타협해서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믿음이란 무엇인지 모르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삶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모르며 그저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말하며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풍속은 우상 숭배와 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또 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란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드려짐과 둘째는 이삭의 결혼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학자들의 견해로 볼 때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에 리브가를 맞이한 그때가 40세였는데 그 전 37세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37세에 아버지와 함께 3일 걸려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언약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그 장차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계속 언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언약하시고 22장 15절에서 18절에는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부엘세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본문 중에 이삭의 결혼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매우 재미있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 한 사람을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6부터 32절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나홀의 아내 밀가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조카에 해당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부두엘은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오촌 조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자기 종족 중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방 민족이요 각종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탄에게 속한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부감도 함부로 이방 족속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두신 사람 가운데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거주하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한 배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언약 백성 안에서 아내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 족속들은 가정마다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김으로 그 종교에 따라서 풍속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집올 때는 그 신과 우상 숭배와 그 종교 의식까지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심히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신부감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가정에서 데려오게 되면 그 집안이 온통 사탄의 문화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은 성경에서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역시 당사자 또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진 배우자와 하나님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배우자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은 신자의 결혼의 모델인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이방 민족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드릴라와 결혼함으로 경건치 못하였고 결국은 이방 신전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삼손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전통을 따라서 직업도 가정도 인생의 목표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만 나와 앉아있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문화와 풍속을 쫓아서 산다면 이 사람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고 끊쳐집니다. 이 전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고 그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고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관은 타국이나 할지라도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집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 고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점치는 것, 제사하는 것, 음란하고 퇴폐한 일을 하는 것, 성경에서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방의 풍속을 따른 것,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가장 무서운 그 표현 중에 하나인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자신이 어떤 무슨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다른 종교처럼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 어떤 구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해서 떨어져 나간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여 마치 구원을 받아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그러면 세상 풍속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풍속, 이방족속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단한 오락과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구도 할 수가 있고 또 팀을 나눠서 야구도 할 수가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가 있습니다. 골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탁구 그외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트도 많이 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세상이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락이냐
이것은 본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러한 오락과 취미를 가끔 즐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세상의 습관으로 전락고 맙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K-POP 역시 세상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이 K-POP이 바로 마음의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노래, 혼란스러운 노래가 그 마음을 주관해서 영적인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술이며 문화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활동에 감상적으로 도취되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출석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밖에 나가서 무슨 약속을 해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놀러 가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안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목표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 세상에 밀려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형식이든지 참이든 간에 적당히 출석하고 세상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하나님의 배경으로 출세하여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서 이기하고 우리의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내가 있는 장소 환경에서 하나님께 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또 신자들 마음 안에도 세상의 물결과 풍속이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부흥이란 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교회의 숫자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이 출석하고 헌금이 많이 거쳐서 몇백만 불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거듭난 신자로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 알곡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몇백 명 출석하고 작년이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숫자가 많아 부흥이 아니라 우리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 알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속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만 이 세상과 이방 종교와 타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